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아멘. 자, 26절 켜놓자. 26절. 아까 말씀을 잘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피를 흘린 것은 그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그 피로 여러분들로 신혼 있게. 계시록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혼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예수의 보혈로 자신들을 정결케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신옷을 입은 자. 신옷은 죄를 정결케 했다는 뜻이요. 죄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을 신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바로 26절에 이어서 이에 저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날을 위해서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가는 모습이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이 26절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걸 이루시러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 이하로 다시 오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주는 장소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괴로워하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죽을 지경이라 이 잔을 지나가기 없어 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주님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구하면서 내 몸은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로 구원의 옷을 입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육체에 따라 육체 생각을 따라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육체 생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위해서 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힌 날이에요. 육체 생각을 쫓고 몸의 행실을 쫓았던 이 피가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는 육체를 따라 육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겠다는 오직 진리로서 썩고 죽게 하는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구원의 옷을 입게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입을 신옷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자들 보세요. 더 이상 육체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육체 몸이 원하는 쪽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오직 진리를 쫓아갑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를 떠나 행하는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신혼 입었지. 저들은 육체 생각,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둠의 옷을 입었고 반대로 그들의 행실을 보아라. 저들의 행실은 신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신혼 입은 무리를 나는 보기를 원하네 하는 그 신혼 입은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혼 입은 무리가 남다랬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흰 색깔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 흰옷을 입은 자예요. 보이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는 내면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몸의 행실을 쫓지 않고 몸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지 않고 오직 그들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제에게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정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 대한
율법을 완성한 그분에 대한 그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쫓아 자신 안에 열매를 맺으며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떠나 자기를 정결한 삶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행함과 또한 그들의 행함을 보아라. 그들이 바로 영적인 신옷을 입은 무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구하여 그 영광 속에서 발견되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쫓아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그들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은 구원의 옷을 입었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에 구원의 옷을 입은 흰 무리가 아니냐. 아멘. 받으마자 받을쳐다. 근데 이 흰옷 입은 영적으로 흰옷 입은 자는 암파키 하얗게 깨끗합니다. 내면은 오직 예수만 종기 되게 해요. 그러므로 몸의 유익을 쫓던 자기 몸에 유익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해력이고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자신의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그 산물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직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에 접붙여 있는 자들이라. 영광이로다.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말은 영이니 육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들의 행실은 자신들의 흰옷 입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깨끗하기 때문에 몸의 욕심을 쫓아간다면 그들의 생각은 간교와 개개야 술술을 숨긴 아주 가증한 것을 숨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고 겉모습은 겸손하게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간교와 개개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흰옷인 무리는 육체 욕심을 쫓아가지 않아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몸이 만진창이야 되고 자신의 몸이 만물의 찌기가 될지라도 안팎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자신의 존재를 자신 안에서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왜? 자기 자신은 결국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은 결코 썩게 만들고 자기 자신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자신 안에 홀로 행하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히 행할 자신의 주님만 홀로 행하신 주님만 홀로 끝마친 주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고 철저히 자신은 죽이며 자신 안에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이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라. 영광이로다. 이들이 바로 신혼 입은 무리니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들은 손에 칼을 들어 세상처럼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다 빼앗는 승리하는 쟁취하는 그런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칼창을 다 내려놓고 쟁기만 쟁기와 남만 갖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길, 진실한 길,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끊임없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실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진리를 쫓아 내 온몸이 만찬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두려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 두려워서 끌려가지 않고 오직 두려움에 둘러싸일지라도 그 와중에 절대 진리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순수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에게 둘러싸일지라도 내가 행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멘. 내가 도저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을 때 행할 수 없을 때
행하려 할 때 나의 도우신 주님, 그분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끊임없이 죄를 떠나 자신이 죽지 못해서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내가 그동안 진리 따라 행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근데 또 내가 진리 따라 행하려고 했더니, 진리 따라 그 거룩함 따라 온전함 따라 행하려고 했더니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는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영화로다 받을받자 받을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도울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도울 자는 주님뿐이요, 피할 것도 주님뿐이요, 또 나를 보호할 분도 주님이요, 또 나를 구원할 분도 그분뿐이에요. 결국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지지 않도록, 어둠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어. 어둠이 이기네요. 어둠이 이겨버려요. 어둠이 이겨둘 수는 없죠. 어둠을 이기게 하는 육체를 죽이고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 다 싸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고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예요. 영적으로 입은 흰옷. 그 사람들 삶 자체가 흰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몸은 죄를 섬겨요. 더 이상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을 땐 사람은 하나님한테 핑계대며 더 이상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행할 때 보세요. 온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거룩한 명을 거절할, 영원한 생명을 거절할, 결국 썩을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둠에게 밀려서 결국 어둠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어둠을 삼키지 못하고 그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수많은 성읍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졌도다. 나를 건진 곳을 내가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것을 죽였는데 다음에 다른 환경 여건을 만나니까 또 어둠이 승리하고 나는 죽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몸은 어둠이 승리하고 나 자신은 죽는도다. 이 사망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주 예수여 나를 도와줘서. 영광.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이 성읍에서 건지고 또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성읍에서 나를 건지고 건지고 건져서 결국은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 주님을 향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건지고 또 건진 그 성읍을 내가 다 셀 수가 없도다. 보세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어둠의 몸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되게 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승리합니다. 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이 둘러싸면 더 이상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이 나를 이기네요. 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보호자이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피할 바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내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이건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가 계속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죄가 나를 둘러싸서 그 죄에 상침받아요. 나도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여건이 왔어. 그러므로 그 죄악으로, 그 죄악이, 그 어둠이, 그 우는 사자가 나를 삼켜버리네. 더 이상 내가 진리 따라 살 수 없고 이제 진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존재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아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둠에게 삼킨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소서. 나를 이 모든 악에서 보존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성경수에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썩을 것 아무것도 아닌 육체의 영광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만 주님을 버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느라 우리가 공고하고 진짜 비참하게 처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서 끊임없이 그 비참한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자들이 바로 그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가 생명의 면류가 받느니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히브리서도 말한 것처럼 죄가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내 몸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근데 시편에 뭐라고 썼습니까? 죄가 나를 이겼나이다. 이제 내 몸을 내가 못합니다. 내가 죄짓기에는 피 흘리기에는 빠르나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전혀 행할 수 없는 몸이나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고 죄악이 나를 승리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구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참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믿는 자요. 이 모습이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또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할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만 죽으면 진리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가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명이고 그 영원한 명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한 자아입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께 명예 예했는데 또 명예 예하지 못하게 할 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 없이 안에서 악이 쌓아놓은 악입니다. 거기서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졌을 때 정말 이 수많은 성읍에서 나를 건졌으니 내가 그것을 다 셀 수 없다고 고백한 자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명대로 해보세요. 당연히 명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대로 하기 싫어합니다. 왜? 세상을 지향하고 자신이 지향하고 자신이 애착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섞여고 죽게 할 여러분 자신의 악입니다. 청년들아 네가 그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애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는 자고 청년들은 바로 그 흉악한 자, 그 악을 이긴 자, 그 자아를 죽인 자래요. 그리고 아비들아, 너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아미냐.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처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받으마자 받으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그날로 내가 나아간다. 감람산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때 또 한번 너한테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찬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비참한 끔찍한 고난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자들이 왜 뒤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너 예수 부인해. 부인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유익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유익하지 못해요. 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가장 참된 이름. 영광이로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에서 살 수 없대. 그러므로 살 수 없는 걸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 하고 믿는 자들이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며 속상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그 복음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위기도 없고 또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걸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그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살 수 없는 말씀을 내어줬다 생각합니다. 왜? 육체의 원함대로 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은 절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원함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원하는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절대 그 사람도 말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에 써있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당연하죠. 불가능하죠. 육체는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지만 영은.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 종교신앙인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영을 쫓는 영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같이 부활에 이르노니. 아멘. 장한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부활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반드시 썩고 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한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하여 죽음 보지 않도록 살게 할 말씀을 했어요. 아멘.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절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썩고 죽게 할 육체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거울 삼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아라. 자신들을 썩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할 내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아멘.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들어가 내가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내가 그 생명을 보였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했다. 나를 버리는 삶을 선택했다. 아멘. 믿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노니. 아멘. 영광! 아멘! 아멘. 지금도 그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버린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젠 포도원에 들어간다 해놓고 생명의 말씀에 들어간다 해놓고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뉘우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나 하다 해놓고 뉘우치고 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더러워진 내 몸 부인하며 버려가며 꺾으며 주님의 영을 쫓아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내 몸의 형식을 죽이며 포도원에 그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썩고 죽고 재건대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람들을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날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한테 행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로 썩어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게 할 말씀인데 그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죽고자 한다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영원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죽은 자 가운데 죽는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쫓는 이 길은 나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던 생명길이다. 그래서 그 길 걸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들은 가족이든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생명길로 가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하고자 했던 그 길을 갔던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부활할 걸 설명했어요. 왜 확신을 갖냐? 내 주 예수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주 예수가 가신 길인 것은 주님이 행한 것을 보고 그와 같은 길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너희가 사랑하는 또한 너희의 구주 나의 구주신 예수라. 그렇게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리를 따르게 하지 못할 모든 죄악과 내 자신이 나한테 있다. 내 자신은 살고자 함으로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 날마다 죽이노라.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원한 영생을 따라 영원한 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 영원한 명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며 나아가 내 주에서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면 영원으로다. 자대합니다. 영상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을 영상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영광인 줄 알지어다. 하늘이다. 하늘이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고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았기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영광을 쫓아 행하여 자신 안에 예수를 존귀되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너에게 있는 복음이요 너에게 있는 생명이요 너에게 있는 구원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로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한테 있는데도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 삶 중에서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거나 여러분들을 살게 할 건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고요.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저물매, 유월절을 예배하는 그날에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저물었다는 건 뭐예요? 재앙의 말세, 즉 해가 어두워지고 밤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때 그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유월절을 예배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명확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은 흩어진 만백성을 다 모아 데리고 본향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본향은 바로 태초 말씀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출발지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분을 찾을 때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열국에 흩어진 나의 백성을 내가 불러 모아 데리고 와서 내가 본향에 두어 그들로 그 본향의 열매와 산물을 먹게 하려 했어요.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뒤따야 된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끼리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대로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죄를 사할 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도 없이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죄 중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 죄를 종결시킨다. 이렇게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에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아서 주님은 다시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을 위해서 그 양을 잡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제약으로 더욱더 만연해지고 이 세상은 더욱더 더 짙은 더 큰 환란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그 죄악의 세력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모아 유월절을 먹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흩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있을 거래요. 내가 너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나 어디로 갈 줄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난 후에 먼저 와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 받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주님이 먼저 세상에 와서 그 거룩한 길을 걷기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그게 바로 첫사랑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를 잘 생각하세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어디 살아? 지금 도망가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한테 보내서 먼저 갈릴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네 안에. 영광이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이런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약한 자인 줄 주님은 계속 이제 알아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벌써 베드로가 어떤 행동할 줄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주 힘이 넘치게 자신감이 넘치게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을까요?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잘 보세요. 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믿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신을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세상에 나가 고기 잡으면서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절대 자신은 믿을 자 아니라는 것. 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진 자는 예수만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힘있게 말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엄청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있어요.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입술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행함은 자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내 몸의 모든 행실에서 어떤 것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행실 속에서 예수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만 시인하고 예수만 인정하고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도록 내 온몸이 단 하나도 구석구석 어떤 모든 생각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저러한 어떤 감정 속에서도 단 하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 주로 인정하여 내 온몸이 어느 곳 하나도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예수 내구주 바로 예수 내구주는 나의 시작이요 예수 내구주는 나의 마침이 되게 내 온몸에서 주님 외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자 내구주 감사합니다 나 예수 부인 안 합니다 결코 행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한다고 행하지 않는다는 죽은 믿음이래요. 네.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몸이 예수를 육체에서 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쫓아서 그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썩게 할 것을 썩지 않게 할 주님 만나고 죽게 할 것을 죽지 않게 할 진리를 만나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죽는지를 알게 돼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죽지 않게 생겼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죽이고 다시 있게 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한테 내어드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에 가려요 뒤로 들은 봐요 눈을 본 봐요 주목하고 만진 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쫓는다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자신을 믿었던 것이 사도 베드로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믿었다는 거 입술은 주를 믿는다라고 했고 온몸은 자신을 믿었고 내 온몸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버린 행실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의 쓰러짐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하고 강력한 강한 용사가 되게 합니다. 즉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절대 주님을 버리고 살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이라 나의 삶에 주님은 주 예수는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영원한 가장 존귀한 우리의 왕이신 주이신 주님이 되는 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 바로 기름 짜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꾹 짜서 그것을 마시게 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합니다. 심히 놀랐다는 것은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올 수 없는 걸 또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자신을 다 두고 도망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왜 그 자리에 혼자 있습니까? 아무도 이 은혜가 뭔지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떠한 은혜인지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적인 모습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다도 내적인 일이 걸리면 고지마라 죽을 것 같아요. 막 진짜 미칠 정도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까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이 자리에서 머물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자리에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앞으로 있을 가야 될 길과 영혼들을 향한
그렇게 네 마음에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는 이 장소에 너도 이르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네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장소에서 머물고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온 몸은 바로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이 영광을, 이 영원함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그런 몸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육체가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는 거절합니다. 온몸이 진짜 고통이 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의 고통이에요. 죽을 지경, 이거를 예수님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내 내면은 정말 고통 속에, 고통 속에,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님은 좀더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불가능 없는, 능치 못한 없는 주님 걸 알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내 온몸은 이것이 지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을 이룬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내 온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고자 하는 그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오직 내 온몸이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원대로 하소서. 돌아오사 제 아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응답받을 자야. 이 은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자야. 자느냐? 네가 한시, 잠시, 잠깐만 해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육체의 약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주님이 지금 사정합니다. 베드로한테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이러한 은혜가 응답받을 시몬아, 시몬의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도다. 자고 있느냐? 네가 한시 동안 잠시라도 잠깐만 해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은 육신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왜 사람으로 왔는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위신을 다 버리고 명예와 권세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그 버린 것도 힘든데 오히려 비참해지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그건 더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버린 것도 겨우 버리는데 그 고난까지 들어가라 그랬더니 겹쳐서 더 몸이 거부합니다. 이게 육체의 약함이에요. 이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 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는 육체의 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그들이 그러한 연약한 육체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그 고난의 길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절대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렇게 육체가 연약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들인데, 뒤늦게 어떻게 그들의 몸이 그렇게 강력한, 강한, 견고한 몸이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몸이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의 자신의 몸을 주어 먹게 한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에 이제 자신의 몸이 이제 진리 따라 행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강한 몸이 되었어. 주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몸이 그렇게 강력한 몸이 된 거야. 견고한 몸이 된 거고. 봐, 주님의 몸을 먹은 자다. 아멘! 자,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마신 잔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받음 한 잔, 받음 천하!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또 주님은 기도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 적 저희가 자니. 다시 오사란 말을 잘 들으세요. 주님이 기도를 했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온다는 것은 바로 간난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그 장소로 다시 오는 장면을 뜻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했으나 다시 왔는데도 저희는 여전히 자고 있는 상태예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잠들어 있어요. 자신들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성도로서의 찬미하며 행하는 것이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심에 대해서는 자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피 흘리는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자신의 산재물을 내어주는 자신의 행함 속에 자고 있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단 들쳐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껴있었는데 이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껴있으라 했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 마지막 말세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의 영혼들이 자고 있음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심히 피곤하며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라. 주님께 무엇을 하고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한 영 상태에 머문 자예요. 주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영들은 모든 사람은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주님은 이젠 자고 쉬래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이뤘으니 너희가 행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깨우는 것도, 깨어나게 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또한 새벽을 깨워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의 영혼에 해가 뜨게 할 것도 다 주님이 행하실 거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자래요. 자고 쉬래요. 보세요. 행하는 분도 주님이요, 깨어있는 분도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기에 행할 수 없는 육체의 약함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님만 깨어있고 주님만이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대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수밖에 없는, 또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 너희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너에게 나를 내어줄 때다. 아멘! 이제는 자고 쉬란 말이 깊고 오묘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룬 것을 내가 너한테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베푸는 구원이다.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받으마자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고 쉬라 했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주님이 깨웁니다. 쉬고 자라고 하던 자를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자라고 했다. 좀 일단 일어나라 그러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쉴 때고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갈 때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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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는 자고 쉬라고 했고 이번엔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과 함께. 잘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일어나라. 나와 이제 함께 갈 때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한 자들 보아라. 저들은 나를 다 팔아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룬 자들이다. 그들은 나를 파는 그들이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진정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잘 보세요. 참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하는 지 아십니까? 바로 방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해할 자들이 바로 다 그 예수를 파는 자예요. 참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팔아 자기 위익을 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자들이니라. 그들은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원롭게 그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좌편과 우편이 완전히 갈라지리라. 주인장 드레이크잖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은혜를 또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또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들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오늘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